재난의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 선생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한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이 보이겠지만 저 돌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에이, 저렇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무너질 리가요. 예수님은 건너편 올리브 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일이요. 언제쯤 일어날까요? 어떤 표시가 나타날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 누구를요? 속지 말라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아니, 그럼 사기꾼이 나타난다고요? 또 여러 번 난리도 겪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인데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필요할 때 알려주실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성전 이야기하려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도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라 하셨잖아. 맞아,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미리 겁부터 내지 말자고. 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성령님, 저 좀 잘 부탁합니다.